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K 콘텐츠인데요. 요즘은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기업의 최대 경쟁력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정상급 IP 홀더와 실력 있는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컨텐츠 제작에 뛰어든 이 업체는 치치핑핑이라는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상파 채널을 통해 시즌4까지 방영했는데 제작에만 6년이 걸렸고 비용은 90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제작 부담은 크지만 시장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후속 컨텐츠 개발은 필수인 상황. 최근 한 대기업의 컨텐츠 지식 재산권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시장 검증을 마친 인지도 높은 캐릭터와 스토리라인 등을 버무려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IP를 통해 저희의 제작 기술, 그리고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하는 기술들을 좀더 시도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 또 새로운 콜라보이기 때문에 그 시도 또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한 K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중소 제작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국내 최정상급 콘텐츠 보유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M 등 5개사가 참여합니다. 회사들을 잘 연결시키고 또 새로운 성장 모델을 할수 있도록 각각 잘 넛지해 주시는 게 저는 사실 공적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콘텐츠 대기업은 지식 재산권을, 중소 제작업체는 우수 K 콘텐츠를 제작해 부가가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K-콘텐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삼각편대가 본격 가동된 겁니다. 유수기업들의 IP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자산으로 스스로나 기업이나 또 경기도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아마 미끄럼이 되실 거로 제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오는 2026년 고향의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준공되면 우수 콘텐츠 지적 재산 발굴부터 유통 사업화, 체험 소비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